상장을 철회했던 바이오브로노이라고 하는 회사가 일반 청약을 다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바이오 브로노이가 어떤 회사고 그 내용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브로노이는 이제 그 표적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업체인데 이 표적 치료제가 뭐냐고 하면은 원래 예전에 이제 뭐 과거에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은 뭐 암 투병 한다고 하면은 머리가 다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이제 모든 세포들을 다 죽이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암 세포만 표적 뭐 어떤 특정 뭐 문제 있는 것만 표적하는 치료제 이거를 설계하는 그런 이제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 뭐 유니콘 특례 상장 1호 기업으로도 사실 이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아직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유니콘 특례 상장이 될 것이냐 이게 좀 이제 관심사고요. 이 유니콘 특례 상장은 그 비상장 기업 중에서 기업 가치가 높은 기업들 중에서 기술 평가를 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시가총액이 5천억 원이 넘어야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르노이가 이번에 상장에 성공한다고 하면은 유니콘 특례 상장으로 상장하게 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재상장을 추진한다고 하면 공모가를 다시 좀 낮춘 모양이죠?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연초에 사실 이제 공모 청약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뭐 워낙 한때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이제 불거지면서 그런 투심이 좀 악화됐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고 당시 희망 공모가 밴드가 5만 원에서 6만 5천 원이었는데 이번에 낮춰서 4만 원에서 4만 6천 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기관 투자자 청약으로 최종적으로 공모가가 얼마로 결정됐냐고 하면은 하단인 4만 원으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8월 이제 상장 전에 프리 IPO 투자 라운드 때 이제 보르노이의 몸값이 7천억 원이었는데 지금 4만 원으로 결정됐으니까 이 4만 원으로 결정되면 이제 몸값이 5천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상장 전에 했던 투자 그리고 VC에 들어간 밸류보다 더 낮게 책정이 돼가지고 사실 뭐 상장만 하면은 무조건 엑시트할 수 있었던 그런 VC의 이제 패러다임이 이제는 좀 바뀌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굉장히 또 FI들의 결단이 있지 않았나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공모 주식 수도 200만 주에서 130만 주로 전보다 70만 주가 줄었고요. 기존 주들이 자율적으로 락업을 많이 걸면서 좀 보유해수 물량도 74%까지 지금 끌어올렸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이 보르노의 일반 청약은 14일에서 15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요. 6월 말에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관사는 한투와 미래에셋입니다. 네, 이강수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음 주에 연락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